그 썸네일도 직접 하시는 아, 썸네일은 부탁해요. 아, 그럼. 먹방인가요? 네, 그냥 짜장면? 일상 이런. 사실 일상이라고 쓰고 먹는 것만 주구장창 찍어가지고. 아, 먹는 게 제일 이제 많이들 하는 거니까 무난하고. 맞아요. 편하고. 지금 되게 노심이요. 지금 바라봤어. 진짜 걱정이야. 여기 어디예요, 갈비? 아, 여기 저희 집 앞에 있는 데인데 맛집이거든요. 어느 동네예요? 저 잠실이요. 매워 보이는데? 매운 거 매운 것도 매운 있고 안, 네. 안 매운 것도 있는데? 아, 텐션 높으신데. 으아, 맛있겠다. 지금 소금 등갈비. 와. 지금 저 목소리 다 지금 본인 목소리예요? 네. 제가 다 할 때마다 바꿔가지고 내. 기썸 띵. 어이, 지금 되고 있구나. 네. 보이세요? 네. 여기도 있어가지고. 아, 아, 왜 이렇게 멀리 잡혀? 편하신 거 보시면 돼요. 어떤 거요? 여러분, 안녕? 아니, 사람들 얼굴이. 아, 이거 네 명 다 잡아야 돼서. 백콩하. 어, 그냥 이거 그럼 두 분이 무슨 그 유닛 하시는 것 같은데. 마스크 때문에. 아, 오빠 나 알고는 힙합이야. 어, 여기서 내 강사 하고 하는데. G버스 안방마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음성도 나가나요? 네, 아, 다 나가. 여기가 카메라고요. 아, 예. 여기 마이크도 이걸로 아, 나가서 네. 노래 틀고 뭐 마이크 꺼져 있을 때도 여기는 다 나가요. 아, 네. 몸살 걸렸는데, 몸살 안 걸렸는데 뭐, 요즘 반팔 입고 다니니까 좀 춥더라고요. 에어컨 빵빵해서 그런지 밖에서는 괜찮은데 들어오면 추워. 비밀 데이트로. 비밀 데이트로. 검은 마스크 연예인병이냐고. 살이 쪄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어? 나랑 똑같아. 턱살 쪄가지고. 그 약간 효과가 있죠. 어, 약간 있죠. 저도 한동안 하고 다녔는데 근데 최악은 이거 하고 다녔는데 이 밑으로 살이 나왔을 때가 진짜 그쵸. 최악이에요. 이걸 다 가려줘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돼요. 어지간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셀럽 룩. 아, 감사합니다. 제리프님. 내게 인사해주세요. 잘 듣고 있어요. 일단 오빠 오프닝부터 따고 있을까? 감사합니다. 근데 우와, 귀여워. 한 번은 나랑 같이 한번 나갔다 와야 돼. 2-1 숙고. 아스날 꺾고 유로파리그. 파파리 지금 몇 엠페야? 너무 셀 수가 없어. 아, 세야 되는데. 하, 세볼게요 다시. 누가? 박팔리 위원님이 틀린 거. 숙고. 일요일 밤마다 찾아오는 직장인의 변명. 오늘 거는 진심으로 아스날 찍었을 거야. 안녕하세요. 6월 2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신승훈 처음 그 느낌처럼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일요일 밤마다 찾아오는 직장인들의 병명은 출근하기 싫어증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월요병이 있으면 일요일 밤에 증상에 나타나는 거 출근하기 싫어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병명으로 일하기 싫어증도 있다고 하고 네, 이런 식이면 누구나 병명 갖다 붙일 수 있죠. 샐러드만 먹기 싫어증, 집 밖에 나오기 싫어증. 아무튼 출근하기 싫어증이 걸린 여러분은 배텐 들으시면서 일요일 밤에 기분 전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의 마지막 기쁨이죠. 배텐. 네. 살 빼기 싫어증. 일요일 짜장라면 먹는 날이 아니라 마피아 게임 하는 날이죠. 지난주에 막강한 바보 트롤 덕분에 명예를 회복한 콩진호 씨 그리고 마피아 게임 최약체로 최근에 놀림받고 있는 저 오늘은 제대로 된 한 판을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특별 게스트 그룹이 아닌 솔로 가수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키썸 로씨 두 분과 함께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보실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고 생녹방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광고가 완판이라고? 네.
이렇게 또 잘 나가네. 아, 청취율 동시간 1위를 하다 보니까 광고가 이렇게 완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그 말하는 분량을 조금 줄여야 돼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 항상 1위.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항상 뭐라도 사왔어요. 허세를 좀 부려가지고. 아, 펩시 안 들어왔나? 펩시 안 들어왔나? 한번 전화를 좀 해볼까? 죄송합니다라고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깨웠어. 너 문자 많이 왔어? 네. 앞에 게임 잘하세요? 좋아하는데 거짓말을 잘 못하가지고 네.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아, 진짜요? 되게 약간 게임이 들어간 말썽꾸러기처럼 딱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 이제 방송 딱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말썽꾸러기 될걸요? 아 그래요? 말썽 잘 부리는 네. 사람들이 굳이 거짓말 안 하거든요. 솔직하게 가면 돼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딱 그 정칠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 저희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잘 못하신 분이면 좋아요. 아, 저 그럼 네. 아, 그럼 만약에 게스트가 둘 다 이기면 둘 다 상품권 받고. 네, 맞아요. 그럼요. 아, 게스트 뭐 누가 할 거 없이 어쨌든 이기는 사람한테는 그냥 상품권 무조건 주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다 먹고. 저희가 이제 토크는 네. 굉장히 그 게스트 위주로 배려해드리고 그러는데 게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게임은 전쟁. 알겠습니다. 이겨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하고, 알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물어뜯고, 네. 막 그런 거 보니까. 노씨가 아직 1kg 남았대요. 1kg? 1kg 하면은 저기 맥도날드 근처로 오셨네. 10분 이상 걸린다. 여러분 지금 로씨 그분이 지금 지각을 지금 20분째 하고 있어요. 네. 차가 막혀가지고. 목동이 아, 시간이 원래 그래요. 차가 막혀가지고. 진 오빠 되게 담당하시네요.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씨는 캐스 아니고요, 여러분. 대로씨 아닙니다. 여러분 대로씨 다 털고 가세요. 대로씨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안 들었을 것 같아. 뭐 안 들었을 것 같아. 안 들었나? 형은 근데 그거 채널 만들었지만 하고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못 하려고 지금 만들어놓고 지금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채널이야? 아 유튜브 채널 그 생일에 맞춰가지고 오픈했는데 해놓고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은 생일을 만든 이유가 생일이니까 최대한 구독자를 일단 끊어놓고 아, 뭔지 알아요. 끊어놓고 일단 해야지 했는데 막상 이제 판을 깔아놨는데 귀찮은 거야 지금. 생일 한 번 더 하려고 내년에 음력 아, 생일마다 올라가는 건가요? 내년 백탄이죠. 아 은근히 근데 여기 아, 귀찮긴 해요. 브이로그가 약간 혼자 하는 그런 그쵸, 거죠. 그쵸. 네. 그것도 언제 맨날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이제 그냥 생각날 때. 생각날 때. 네. 되게 자주.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아니요 저 더 자주 해요. 아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해보려고 한 지금 한 3주 동안 계속 올렸어요. 아, 2주인가? 되게 많으세요. 네. 누가 쳤어? 내가. 끊겼어? 끊겼어? 다리가 그 길어요? 그것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한 진짜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중간에 좀 방전되더라고요. 아 그쵸. 방전돼가지고 아, 귀찮다. 이제 뭐 그래서 하냐. 일주일에 한 두 개 정도가 딱 네, 적당한 맞아, 것 같아요. 배그도 하세요? 배그 게임 라이브 방송? 네, 게임 방송은 게임 방송은 안 하시죠? 그냥 혼자 하시는 거 거의 거겠죠. 먹는 거 위주로 아니에요? 거의 그냥 브이로그라고 쓰고 사실은 먹는 거 더 많이 밥 먹어서 키면 되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라이브로 하세요 먹방? 아니요 그냥 유튜브로 찍어놓고 네네네. 올리시는 거예요? 아, 라이브도 재밌는데 라이브도 재밌긴 한데 약간 말을 이렇게 방송이다 하면은 조금 재미없게 아 그러면은 수... 먹을 때면 찍어놓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편집하고 올리고 하는 거니까 그쵸. 먹으면서 이제 소통하는 건 없는 거네요. 없어요. 아 원래 소통을 하면 재밌는데. 그래요? 네. 나중에 한번 해봐요. 라이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조언. 혹시 진호님은? 네, 저도 이제 개인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대로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달쯤 넘었고. 근데 그 전에 약간 좀 이제 뭐. 얼마 안 됐어요. 1년 정도. 어, 잠깐만요. 한 2년은 되신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네. 그 전에도 한 1년 단위로 계속 했었어요. 어. 했다가, 아, 지금 1년 단위로요? 네. 그러면 했다가 또, 아. 네, 한 1년 했다가. 또 1년 했다가 또. 아, 했다가 또 이래가지고. 원래 훈수 두는 사람이 방금 시작한 사람이. 아, 형. 왜냐면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걸 정말 알아보니까 좀 이제 잡지식이 많아요. 이게 라이브가 은근히 또 컨텐츠를 괜찮은 걸 잡아놓으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할 말이 없다고. 그렇죠. 네. 한 컨텐츠 어? 되긴 한데 5분 켜놓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네.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 막 파수나 이제 여기 막 텍스트들이 막 뭐라고 막 쭈가쭈가 올라오잖아요. 네. 거기에 그냥 맞대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제라는 게 내가 만들지 않아도 얘네들이 또 만들어주니까. 시청자들이? 어. 할 말 없다 얘네들 뭐라고 하면 닥쳐 이래야 되더군요. 어, 오빠 되게 근데 열심히 하시는데요? 진짜? 하루에 한 번 이거 거의 1일 1일 영상인데요? 1일 아, 2영상?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은 한 7시간 넣어서 해버리니까 어, 편집자가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트위치? 아니 트위치 게임? 게임. 근데 컨텐츠 이제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건이 집에서 갑자기 하는 거라가지고 안 좋고 이사 가면 그때부터 이제 좀 컨텐츠 여러가지 하려고요. 하, 인방 때문에 이사가 가. 방금 때문에 아니라 어차피 이제 지금 전세 끝나가지고 이사는 가야 돼요. 어디로 갈 거야? 옥수 쪽 생각하고 있어. 옥수? 지금은 역삼? 어? 지금 역삼. 지금 역삼. 방음 되는 대로 가야겠네. 그러니까. 방음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상업 건물에 들어가는지. 그치? 그냥 아파트나 그런 데 가려고 하는데 거기 평이 아파트인데 되게 서로 좀 방음이 잘 된다고 들어가지고 그나마. 아파트는 방이 그렇게 잘 돼. 아파트가 원래 방 잘 돼. 계란만 된다고 그러잖아. 온 아파트가 이렇게 방이 잘 돼. 그래서 뭐, 또 문제 있으면 뭐, 그냥 뭐, 계란 좀 붙여야지. 뭐. 계란만 된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 방음 때문에 집을 따로 구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쵸. 또 나 혼자 막 저기 막 멀찍이 막 아무도 없는데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인방을 하러 어디로 옮기는 것보다는 그 자리, 그냥 집에서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지. 해야 되는 거지. 네, 앞으로도 네, 집에서 그 뭐 따로 따로 오피스텔을 상업적 아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집에 그냥 집에 방 하나를 꾸며 놓게 그냥. 문성이 형은 따로 했잖아. 네. 그때 우리 갔을 때 거기 그런 데보다는 집에서 그냥 네. 약간 좀 편한 출연한 모습이 좋아서. 네. 먹방 그거 찍으신 데 대기세요? 저요? 네. 네. 집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 집 공개가 된 거네요. 근데 뭐. 없어가지고. 근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빅시아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너무 좋은 거. 이게 되게 좋은 기기인 게 네. 일단 그 되게 슬림하게 나오고요. 그쵸. 예, 그다음에 가볍고. 예, 화각이 넓어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앉아도 맞아요. 되고. 예. 예, 이거 카메라가요? 어. 네. 이 카메라 들고 다녀도 돼요. 빅시아. 빅시아? 빅시아. 빅시아. 빅시아? 네. 진짜 빅시아예요. 정말. 그럼 나도 그럼 밤에 이사할 때 이거 살까? 근데 이게 단종됐어. 단종된 다음에 인기가 더 높아졌어. 인기 최고예요, 이거. 복구예요. 인기가 왜 많은데요, 왜 단종됐어요, 이건데? 그러게. 단종시켜놓고 보니까 인기가 갑자기 아, 이런 진짜? 인방하는 유튜버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고. 백시야? 뭉뜬도 이거 들고 다니지 않나? 오지 않는 로스야. 뭉뜬도 이거. 거의 야외 방송 많이. 여러분, 백시야 후원받습니다. 하나만 갖다 주세요. 공개적으로. 어이, 뻔뻔스럽게 여기서 그냥. 오면 웃기겠다. 중고나라야. 뭐라고? 거지새끼라고? 이 새끼가. 뭘로 찍으세요, 그러면? 저는 핸드폰이요. 아, 폰으로 하세요? 네. 아, 이게 진짜 좋은데. 아, 구독자 사지 마세요. 죄송해요. 중고나라에 올라오면 바로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거 하나 사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빅스야. 콩소리. 이분들이 뭐가 있다고 삐는 뜯어. 군성이 형 에어컨 샀나? 에어컨이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겠던데 거기 보니까 분진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 근데 그 방송하는 데는 에어컨이 있었잖아요. 그런가? 네. 위에 달리는 이렇게. 본인들이 잘 버는 돈에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부자인 줄 알아 봐.
KBS 직원 아니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직장인에 불과한데 네, 직장인에 네. 불과한데 프리랜서가 저보고 에어컨 사달라고. 프리랜서부터. 네. 그러니까. 상암동 SBS라는 거 아니겠지? 음악 방송 거기서 많이 하니까. 안 돼. 근데 저 한 6시 정도에 로시랑 카톡 했었는데 그때도 같이 오고 있었는데 조금 더 늦게 출발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차가 아니, 너무 막히더라고. 아니 길을 딴 데로 와가지고 헤매는 걸 수도 있어. 좀 막히는 대로. 이제 문자가 슬퍼 보였어요. 배가 예전에 한번 됐을 때 쌍욕 먹었나? 오빠야? 아마도? 그때 기억상 저도 그때 한 20분이나 늦었거든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저도 집 역삼인데 그날 완전 무슨 중간에 사고가 나는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2시간 넘게 걸린 거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근데. 지금도 항상 1시간 반 전에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찍 오는데 네? 맞아요. 근데 더, 저 다음으로 오셨어요. 다음으로? 네. 이 제가 제일 먼저 오고. 아, 일찍 아까 되게 일찍 했는데 오늘 저기 어디... 공항에서 뭐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찍고 왔어요. 어? 진짜요? 응. 공항에서 그 드론 연습하는 거 찍고 왔어. 아... 찍고 왔어. 그래서 드론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잉 나면서 들어보니까 약간 미식축구더라고. 공격수 들어가야 되는 거 같아. 드론 주가만 검색해보면 되게 빨라요. 빠바방 오셨다. 잠깐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쌍욕 장전. 쌍욕 장전. 나와요? 아니 괜찮아요. 킥삼이 나오네. 아 또 교육받아야겠다. 맞다. 아 괜찮습니다. 빨리 장전해 이씨. 아 이거 마피아 설명 영화 문제고 제가 바꿨어요. 네 명이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 세 명은 시민, 한 명은 마피아로 시민이 마피아를 찾아내서 처단하는 게임입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의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요. 네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단,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합니다. 마피아가 살아남게 되면 마피아 승, 시민 세 명이 마피아를 찾아내면 시민 승, 승리한 사람 들에게 각각 5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스페셜 게스트들은 게임 중 배성재나 홍진호가 말이 너무 많을 때 종을 울려 신호를 주면 배성재나 홍진호 둘 중 한 명을 지목해서 발언 금지를 시킬 수 있으니 적절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듣고 마피아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맞히신 분들 좀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배성재 10 오디오가 너무 불안한데? 불안정해. 역시 이게 다르구나. 나는 야 기계인가? 뭐 잘해? 이러면서. 저도. 아니 오빠가 너무 차장 마인드예요. 오디오가 저음부가 너무 없어. 왜 우리 언니한테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뽑았습니다. 이기는 법안에 뒀어요. 바로. 아 진짜요? 아 이게 언니가 뭐 갑자기 이렇게 잠깐만. 이거. 예 시피님. 네, 아 지금 녹음 중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네. 깜짝이 네네. 갑자기 어두워졌어. 최고 권력자와의 통화. 이거 네. 다시 틀 수 있나 그래서? 아, 틀 수 있는데 피디님이 틀어주셔야 돼요. 그래? 제가 해볼까요? 자, 그... 또 고난되지 말고. 알았어. 방통에 불려가셨던 바로 그 CP님입니다. 선생님 그 방금 이 그거 한 번만 다시 틀어주실래요? 왜 녹음하게? 어? 어디다 쓰게? 어디다 쓰게? 아 바로 지금 연애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안돼 안돼 게임 방송에서 써. 자 들려드릴까요 진짜? 어 하나 둘 셋.
나도 녹음할게. 파일로 다 빼드릴까요, 이거? 끝나겠다, 이거. 마스카렛!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잘라줘, 얘. 이거 어떻게 해? 아, 제가. 이렇게 해서. 일로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아, 22분이네요. 아. 22분 아니, 아니, 아니. 22분. 홍신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22분이었죠. 와. 아. 드디어. 이거 방송 계속 나갈 거거든요? 네. 방송 빨간불 안 들어와도? 네. 아니,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이것도 다 나가요? 아. 지금도 그쪽 방송 켜진 거예요, 인방. 네. 아. 카카오 쪽은. 소리도. 아. 어, 이거 TV에서 봐. 카메라 여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마이크도 여기 있습니다. 아, 네. 맞다, 잠깐만. 오빠 저거 대본 잠깐만. 네. 복근이 너무 막히죠? 네, 아, 죄송해요. 아, 저희는 전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홍진호만 지금 아니죠. 아까 이게 파수 들린다 뭐라 하더라고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원래 이 시간이 지금 모시기가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연예인들 제일 오기 힘든 시간. 깜짝 놀랐어요. 두 분 것도 저. 난리 났는데요? 시청자분들 난리가 났네. 공이 선동했어. 네. 아, 요번에 이렇게 흥분한 적 있었나? 네네네. 아, 아니에요, 여러분. 마피아 게임 잘하세요? 뭐 지웠나? 아니요. 옛날에 네. 학교에서 해보고. 아, 잘 못하시는 건가요? 별로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잘 됐다. 제대로 안 해봐서. 룰도 잘 모르고.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잘 됐다. 네. 룰만 이해하면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 한번 봤었거든요, 영상을. 누구 하는 거 보셨어요? 그 작가님. 응? 이종범 말년이? 네네네. 잠깐. 아, 네. 아. 재밌게 봐가지고. 아, 그분이 저희 그 역대 최악체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결국 마피아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네. 멋있게 승리하는 거를. 종범 씨가 나왔던 방송은 굉장히 저퀄리티의 방송이었는데. 그걸로 들어가지고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 일단 청만 잘하시면 돼요. 마피아여도 시민인 척. 아. 시민이어도 시민인 척. 네. 어, 떨려. 네. 떨리세요? 아, 예. 저희는 좋아요, 그러면. 아. 예. 저희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어, 떨려. 배려 이런 게 없어요. 지각하셨잖아요. 네. 그, 저희가 멘탈 계속 흔들 거예요. 이미 흔들려 있어서. 그렇죠. 티 안 날 것 같아. 아, 그런가? 준비되시면 네. 여기 한 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름 때문에 뒤에 씨를 붙이기가 어려운 분들이네. 키썸 씨, 로시 씨. 키썸 신제 씨. 키썸님, 로시 님이라고 해야 되네. 응. 님으로 해야겠다. 네. 님. 난 뭐 다 힘들어. 보통 안 붙여. 네. 아니 또 이렇게 또 반말하는 느낌 들면 그렇잖아. 그렇죠. 괜찮아요. 편하게 해주세요. 네. 네. 아니 또 시청자 분들 계시. 사람 좋은 척 해야 돼.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 많은 분들이.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쉬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TV 채널에서 예능을 하고 있는 겹치기 출연 전문 방송인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홍진호입니다. 아, 네.
일요일 밤 10시에 네. 드론 축구 하늘 위의 스트라이커라는 프로그램에 새로 들어가셨던데. 아, 그렇죠. 배팬 시간과 네. 겹치기 출연 이게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아, 일단 전 몰랐고요. 그리고 사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귀와 눈이 따로 달려 있잖아요. 네. 또 이건 라디오잖아요. 네. 어, 라디오는 귀로 듣고 또 눈으로는 이제 그 방송을 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같이요? 동시에. 겹치노님이. 뭐 그런 것도 뭐 또 다른 재미가 네, 되지 않을까? 겹치노님. 드론 축구는 그럼 눈으로만 보면 되죠? 뮤트 시키면 된다 이거죠? 일단 틀어놓으세요. 시청률 올려야 되니까. 예. 아, 시청률만 아, 나오면 되죠? 틀어놓고 라디오로 듣고. 그래프만 나오면 되고 뮤트 시켜라. 아, 그렇습니다. 예. 제정신이 아니냐라고 하시면 있고. 아, 제가 뭐 언제 항상 제정신이 네. 이때였었나요? 그래요. 시청률과 청취율 동시에 잡는 남자. 자, 아, 아무튼. 축구 관련 예능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부럽네요. 아, 맞아요. 예. 예.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배성재 성재 형도 오셔가지고 예. 중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제가 SBS 소속이지만 네. 뭐 손써 보겠습니다. 얘기해보겠습니다. 되나요 타방송? 예. 아 요즘 그 콜라보가 되세요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좀 하고 있어요. 예. 같이 하면 좋은 거죠, 예. 뭐죠? 그렇죠. 어울리고 막. 예.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일찌감치 청기백기 게임으로 출중한 게임 실력을 인정받은 분이죠. 게임 방송 단골 손님 래퍼 키썸. 예, 안녕하세요, 키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Get it, get it. 뭐야? 예. 자 그리고 작사 작곡 기타 피아노 연주 등 못하는 게 없는 음악 천재 가수 로시. 네. 안녕하세요. 네, 왜 너무 소개가 너무. 그러니까 로시는 네. 왜 음악 천재고 저는 게임 방송을 하나요? 이건 저 맞아요? 네, 아닙니까? 뭐 이해 있으세요? 아닌가? 예. 감사합니다. 자 남심저격 방송 배틀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근데 보니까 키썸 씨는 네. 아, 근데 두 분이 이제 이름이. 네. 키썸 로시다 보니까 C를 뒤에 붙이기가 좀 님자로 가자 님자로 키썸님 키썸님 로시님 그냥 썸 썸이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썸이 저는 썸이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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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아, 이름에 브랜드가 있으니까 네. 브랜드를 베테랑 통해서 많이 각인시켜야 돼서 키썸님은 배텐의 두 번째 출연이시네요. 맞아요. 근데 처음 뵀어요. 예. 진짜 배텐의 배를 처음 뵀는데. 그 전에 출연했을 때그 전에 출연했을 때 누가 했던 거예요, 그럼? 그때 산이 씨가 제가 그때 그 올림픽에가 있을 때라 산팬 기간이었습니다. 산팬. 근데 그것도 벌써 3년 전이라서 그래요. 너무 일찍도 불러주신 거 아닌가. 아, 저는 언제든지 부르고 싶었는데 저는 빨리 나오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주 좀 불러주세요. 뭐 저희 문제라고 하면 제작진 문제라서. 그렇죠. 오늘 매일 오셔도 돼요. 네. 그렇군요. 사실상 배텐 첫 출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네. 자, 로시님은 배텐이 확실히 처음이시죠? 네, 완전 처음이에요. 예. 너무 신기해요. 저 이거 많이 봤었거든요.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화면. 아, 요 화면. 네, 배텐. 화면. 생록방 화면. 네. 어떠세요, 분위기가? 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오자마자 혼나가지고 누가 혼자 켰어요? 아무도 안 놓고 왜 혼자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사실 좀 원래 살짝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살짝 오시는데 이미 좀 약간 멘트를 흔들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안 건드렸습니다 잘 봐야 돼요 지금 네. 저 좀 배려있는 남자예요 저희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TMI이긴 하지만 그 생록방으로 저희 진행되고 있는데 워낙 목동 저녁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6시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 로시 씨가 조금 예, 늦게 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기쁜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요? 예, 왜냐하면 그 멘탈이 흔들리실 게 뻔하기 때문에 방송 보세요. 알겠네요. 아, 네. 멘탈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저희는 네. 좋은 날입니다. 자, 그 로시 씨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축바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드립들을 준비한 분들이 있는데 대로시. 그러니까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냐면 제가 로시를 치면 원래 네. 로시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네. 다른 로시가? 그 축구 선수 로시님이나 저의 막 목표가 뭐예요? 이러면 아 네이버 검색어에 제 얼굴이 먼저 나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랬었거든요. 좋네요 그런 거는. 축구 선수 특히 이탈리아 쪽에 네. 대로시, 주세페 로시 이런 선수 유명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네, 요즘 또 뭐 경기하시는지 로시 치면 또 아직 그분이 많이 나오시나 네, 로시씨가 그걸 목표로 삼으면 되겠네요 네, 네. 그래도 한 번은 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죠 네. 네. 자 홍진호씨와는 두 분 어떻게 만난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저희 처음 네.
뵌 거죠. 예. 그렇죠. 처음 뵌 것 같아요. 지금 네. 키썸 씨도 그 검은색 마스크를 네. 턱에 살짝 네. 걸치고 계시고 서로 약간 보니까 같은 용도로 네. 서로 같은 용도로 보니까 마스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브랜드도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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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지금 검정색 마스크를 턱에 대고 계신데 트렌드를 아시네요. 네. 턱을 가리기 위해서 네. 아, 그런 걸 안 하시거든요. 턱살이 많이 좀 쉬신 분들 맞아요. 턱살 가리는 거 턱살 가리기 대용 네. 턱살 예. 가리개거든요. 수상하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두 분 그 열애 패션이라고. 아, 처음 뵀어요. 여러분. 처음 뵀습니다. 열애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송재 형은 배 가려달라고 하신 분. 빌려드릴까요? 한 개로는 안 돼요. 네. 한 개로는. 네. 자, 보통 이 시간에는 같은 걸그룹 멤버분들이 나오곤 하셨는데 두 분은 솔로 가수로 각각 활동을 또 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네, 두 분이 친하다고 해서 엮어봤습니다. 어떤 계기로 친해지게 됐어요? 우리 로시 씨의 저의 대표님과 네. 너무 친하셔가지고 또 저의 곡들을 언니의 대표님께서 저의 곡을 편곡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서로 그렇게 그냥 많이 소개를 많이 받아서 네. 처음엔 친해졌죠. 나이 차이가 그래도 그 동갑은 아니신데 네. 있으신데 몇 년생이세요? 네? 그거예요. 친한 거 맞아요? 안 친하네. 안 친해. 아, 저 동생은 그냥 동생이 끝인데 아, 나이까지 왜 존댓말해. 여기서 반말할 순 없잖아요. 방송인데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 뭐 이렇게 사적으로 만남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근데 둘이 만난 적은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꼭 대표님들이 사실 보면요. 근데 두 분이서 약간 이제 뭐 나이대는 비슷하지만은 이미지가 좀 달라요. 키스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좀 말썽꾸러기 이미지고 되게 말도 많고 막 이럴 것 같고 하지만 말썽은 안 부린답니다. 그랬어. 그렇게 네. 그러니까 로시님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약간 좀 조용하실 그러니까. 것 같고 그래요? 네. 좀 건들면 터질 것 같고 막 근데 네. 원래 안, 성격이 되게 쾌활한 친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불편한가요? 네. 아 지금 멘탈 잡고 있느라고 지금 네. 아직도 잡고 있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불편하셔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아, 오늘 저희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럼 편하게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두 분은 만나면은 뭐 대표님들의 입회하에 뭘 하고 지내시나요? 뭐 하고 노세요? 뭐 할까요? 밥 먹고? 그쵸. 밥 먹고 술 먹고 술도 먹고 은근히 잘 마셔가지고 보이는 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네.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에 그 시대 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9년생이시고 99 아, 99는 공공이 아닌 게 아, 올해나 작년쯤 시작하셨겠네요. 그죠? 그쵸.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네. 마피아 게임은 같이 해본 적 없으시죠? 당연하죠. 둘이요? 네. 그 게임도 해본 적 없으세요? 같이 밥도 먹은 적도 없어가지고 네. 둘이. 아 그래요? 아, 술만 드셨어요? 네. 만나가지고 술만 먹고. 그런 자리여가지고. 아 옆에 막 대표님 계시고? 그렇죠. 아, 좀 어려운 자리였겠네요. 그래요? 그럼 서로의 그 비밀스러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또 모를 수도 전혀. 있겠네요? 전혀. 네. 성향은 모르죠. 잘 됐네요. 네. 플레이도 오늘 안 되겠네요. 좋네요 오늘. 아 두 분은 팀... 저희는 팀전은 하지 않고 서로를 죽인 게 아닌가요? 서로를 잘 알지만 서로 시작하자마자 크로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서로 따로! 서로 의지를 하기 위해 못 잡아서 안 되래요. 저는 지금 좋죠. 네. 네. 그 본인은 어떤 분야에 강하신지 살짝 힌트를 주신다면 뭐 관찰력이라든가 집요함이라든가 네. 연기력, 거짓말 사실 뮤지션분들이 의외로 그 마피아 게임을 감성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논리보다는 네. 딱 보다가 쎄한데? 이러면서 잘 잡아내는 경우도 있고 필링으로 하시는 거 필링. 이런 경우도 있고 네. 또 본인이 마피아인데 정말 신인인 척 아니 진실되게 막 눈물 막 그런 거로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아, 근데 네. 마피아였고 마피아였고 대박이네. 네. 안 달라요. 저희가 굉장히 게임을 즐겨하지만 뮤지션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읽기가 어렵거든요. 관찰력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관찰력 좋으시고 기싸움 씨는 동공 흔들리는 것도 다 보이거든요 지금. 저요? 저 눈이 작아서 안 보이시네요. 보여요. 오 시력 좋으시네요. 네. 로시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평소에 좀 눈치가 빠른 편인데 저도 약간 느낌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느낌인가요? 저희 관상은 어떠세요? 일단 홍진호 씨 네. 느낌. 마피아. 그냥 마피아. 아직 안 뽑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기본 오늘 키썸님은 처음 뵀지만은 네. 일단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아, 왜요? 왜냐면 아까 여기서 지금 두 번 못 봤겠지만 여기 작가님 알 거예요. 제가 처음 왔고 두 번째 왔거든요. 키썸님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안녕하세요.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니까 지어내시네. 저 이러셨는데. 야, 진짜 첫인상 진짜
근데 네. 아까 저에 대한 리액션에 되게 아무튼 건조했어. 어, 안녕하세요. 아, 이러다가 네. 성재 오니까 갑자기 이런 아, 뭐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어. 목숨. 그렇긴 없다. 했어요. 왜냐면 진호 씨도 저를 봤을 때 별로 반기지 않았어요. 아, 그냥 쌤쌤이네. 누구야 얘는 야 이런. 저 처음에 죄송한데 네. 제가 봤을 때 게스트가 뭔지 앉아있는 경우가 지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누가 앉아있길래 스텝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아, 나 오늘 선 넘으시네. 자 이게 다 마피아를 위한 포석입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네네. 예, 좀 멘탈 흔들기에 들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 홍진호 숙 좋네. 굉장히 숙. 꼰대 진호 됐어요. 네. 꼰진호? 제가 말하고 제가 생각났나요? 본인이 흔들다가 본인이 흔들리고 있고. 네. 아, 마스크 벗어야겠다. 그렇군요. 아. 저, 더워요 근데. 가리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요즘 뭐, 땡튜브에서 먹방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군요. 로시님은 어떠세요? 저희 느낌. 느낌이요? 네 관상. 양쪽의 아저씨들. 아저씨들. 그냥. 별론가 봐요. 믿음이 믿음이 별로 안 간다? 어 믿을 만한 스타일이 없다. 그냥 네. 나? 어? 그냥 네? 혼자 이게 혼자 대답하고 되게 되게 차가우신 네. 느낌이고요. 홍진호 아, 어, 맞아요. 차갑다. 차도남 느낌. 차도남. 근데 되게 자사랑하실 것 같으면서도 이제 게임 시작하면 되게 공격. 저를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인정사정 없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렇죠. 맞아요. 네. 게임은 그런데 게임 끝나면 되게 자상한 스타일입니다. 네. 게임에서만큼은 정말 인정사정 한 번 네, 딱 그 정도. 긴장된. 어, 그냥 냉동 인간들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사람 좋은 척한다고. 자, 두 분과 살짝 토크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분량 채우기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아, 홍진호 네. 씨의 딕션 훈련을 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앞문장 프로필. 네, 먼저 키썸. 1994년 1월생이고요. 본명은 조혜련이고요. 네? 영! 이거 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조혜령이고요. 네. 아이, 진짜?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이. 독일어로 음악을 뜻하는 단어 MUSIK를 거꾸로 읽어가지고 키썸이라는 활동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데뷔 전 경기버스TV의 1200개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경기도의 딸로 얼굴을 알렸지만 사실 서울 출신했다고 하죠. 2013년 래퍼로 정식 데뷔한 키썸은 2015년에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1에 출연해서 치타와 모녀 케미를 선보이며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지난 4월엔 싱글 내게 인사해주세요를 발매해서 꾸준히 앨범을 내고 방송과 공연을 하면서 귀엽고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고 땡튜브 개인 채널 키썸팀을 운영하면서 브이로그, 먹방, 공연 실황 등을 부지런히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축제 시즌을 맞이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로씨는 1999년 5월생으로 본명은 강주희, 신승훈 씨가 설립한 도로시 컴퍼니 소속으로 회사 이름을 따서 로시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2017년 스타즈라는 노래로 신승훈이 인정한 괴물 신인으로 불리며 데뷔, 작사, 작곡, 기타, 피아노 연주 등 음악 천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드라마 저글러스 OST 김미서가 왜 이럴까 OST 라플리 OST 리플리 OST 뷰티 인사이드 OST 등 OST에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알려왔으며 최근 5월 27일에는 두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하고 타이틀곡 B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 길다. 아, 두 명은 힘들어요. 아, 두 명은 힘들어. 얼굴 되게 빨개지. 한 명도 못 찬데. 숨 안 쉬겠어요. 네, 저 숨을 안 쉬거든요. 아. 예. 아, 뭐,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아, 잘하고 있죠. 틀린 문장이 거의 없었는데. 네네. 아, 결정적으로 이 본명을 틀리신 거 그러니까요. 아.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어. 조혜련 씨가 생각나가지고. 네. 네. 조혜령 본명이시고요. 네, 그렇죠. 아, 해령. 네. 키썸님은 그러면 이제 땡튜브에서 태보 하는 것도 올리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태보. 자꾸 절대 태보하라고. 네. 계속 태보하라고. 예. 네. 그리고 그 로시님의 그 리플리 보였었네. 나폴리처럼 얘기했죠. 아, 네. 라플리라고. 네. 라플리. 라플리. 이게 좀 라플리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대본상에는. 예예. 예. 아, 네. 아, 안 먹네요. 네, 그래요. 아 그리고 그 얘기하는 중에 지금은 잘 읽었는데 네. 얘기하는 중에 자꾸 키점이라고 아까. 키점이라고. 예, 예, 정확하게 했어요. 키점씨라고. 네. 네. 제가 중반부터 숨을 안 쉬어요. 어 그러니까요. 네, 숨을 안 쉬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약간 숨이 길어지면은 네.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제 숨이 막혔어요. 네.
자, 대단하신데? 네. 로시님은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홍보할 앨범, 신곡 있으면 이 타이밍에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는데. 예. Yeah.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저 먼저요? 네. 저는 아주 따끈따끈하게 이번 주 월요일 날 발매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방송 활동은 하지 않았는데, B라는 곡인데 기존에 제가 발라드 곡을 많이 불렀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성숙한 이미지가 강하다면 이번에 좀 저의 나이에 맞는 99년생에 맞는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네, 꿀벌이죠, B가? 벌? 예? 네. 비가... 그래서 그 느낌을 아~ 낼 수 있는 네, 그런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아, 예. 많이 비가... 인터뷰 많이 하셨나 봐요. 꿀벌이 영어로 B예요? 네, B. 그렇죠. B. 허니비죠. 네. 범블비, 허니비 뭐 이런 비, 아, 벌, 그래요? 벌. 아 저는 비라는 게 그 레인 비인 줄 알고. 아, 아, 네. 본인이 네. 읽어놓고는. 이라고 네. 여기 써 있는데. 써 있는데. 아, 네. 그렇군요. 서로의 노래가 나오면 SNS 응원도 해주고 그러실 텐데. 네, 키썸 씨는. 저도 해. 응원을 해주셨네요. 네, 당연하죠. 항상 해주세요. 네,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네, 아까부터 듣고 있는데 네. 굉장히 지금 두 분 어리신데 벌써부터 비즈니스 관계가 비치가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은데 이게 아 인간적으로 안 친하다? 어, 많이 친하진 않잖아, 솔직히. 오~ 이제 친해지자. 사실 이게 처음에 예, 만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통해 가지고 만났다 보니까 그 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아, 비즈니스다. 와, 드림료. 대단하시네. 비즈니스. 댓글 너무 웃겨요. 네. 키썸 씨는 이번에 홍보하실 거? 아, 저요. 저는 예. 이제 4월 달에 저도 내게 인사해주세요라는 곡이 나왔었는데, 네. 아. 어, 이제 7월에 또 나, 예, 어, 앨범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티저로 그래. 살짝만 좀 알려주세요. 나온 곡이 없어요, 아직. 아, 예. 네. 아, 일정 맞아가지고. 예. 예. 그런 걸 물어보세요, 민망하게. 예. 스케줄만 딱 말씀드리고, 네. 7월에 또 한번 불러주셨으면.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7월에 나오는데 6월에 아직 나온 거. 예, 예. 굉장히 신속하게 만들어주시는 네. 거. 네. 아, 빠르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B, 네.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우리 키스 들어봤죠. 어떠셨어요? 네. 어 근데 진짜 원래 로시 씨가 네. 항상 이렇게 약간 R&B? 발라드? 이쪽으로 하다가 또 이번에는 조금 밝고 춤까지 추는 거예요. 아, 댄스. 열심히. 네,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잘 치는 거예요. 그래요? 왜? 네, 생각보다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치는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아니 그렇게 생각은 못했어. 왜 뭐 돌 하루 방송 생각했나 아, 너무 잘 쳐가지고 뮤직비디오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괜히 막 뭔가 좀 보고 싶네요, 이런 느낌. 그쵸. 네. 기대하세요. 네. 두 분 다 그 활동하시는 예명이 굉장히 예뻐요. 예명. 키썸도 그 뮤직을 이렇게 뒤집어서. 아, 네. 키썸 네. 만드셨고. 이거 진짜 멋있다. 보니까 어원이 되게 좋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전 너무 의미가. 근데 그 로시 씨는 이름이 소속사, 도로시. 네. 에서 로시를 따온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도로보단 낫네요. 도로보다 도로, 도시, 도시. 그죠? 도로다. 그리고 도로시를 다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럼 대표님이 너가 지분 다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도 내놓으라 하셔가지고. 아, 돈은 빼라. 도로가 될 도시가 됐는데. 진짜. 그래서 전 만족합니다. 네. 로시만 해도 뭐 66.9% 갖고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3분의 네. 갖고 있는 거. 아, 좋은 거죠. 네. 아 어, 도로 아미타불 될 것 같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도로가 부릅니다. 아 그거 비 도로 비. 오 어울리는데. 오 어, 괜찮은데? 네. 아 한국 도로공사 모델은 바로 따놨을 건데 아쉽다. 아. 그, 아쉽네요. 예. 이제 키썸? 다음 예. 다음 가수가 다음? 생기면 도로로 가지 않을까? 그런가요? 아, 아 도로로. 도로 가야죠 도. 너가 로시니까요. 예. 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가수 이름을 대충 짓는다는 거. 아, 그게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의외로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키썸 씨는 요즘 땡튜브 아, 키썸띵을 운영 중인데 많이 구독해주세요, 제발! 구독자 얼마나 네. 현재? 아, 사실 만 명이에요. 만 명? 근데 이제 저도 이벤트를 좀 네. 열 예정인데 그 이벤트에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벤트인가요? 어, 제가 이제 만 명 기념으로 네. 또 이제 직접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래요? 이벤트를 아~ 하려고 너무 좋죠.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아니죠, 아니죠. 사드려야죠. 아 어디에 모여가지고 정모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딱 이제 특별.
친절하게 한 분, 만 명이니까 딱 한 분 해가지고. 1대1로? 네, 1대1로. 오. 우리 다 참여하죠. 저희도 응모해도 됩니까? 아우, 당연하죠. 응모하는데 막 사진 보내고 막 이력서 보내가지고 막 소개팅 하려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 제가요? 그런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혹시나 그런 거 했어요? 제가 아까 슬쩍 봤더니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 막 갈비 먹고 막. 어, 저 등갈비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배가 갑자기 고프네요. 예. 자, 이 채널을 그러면 주로 먹방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 사실은 브이로그라고 쓰고 먹방이라고 읽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다 먹는 거 위주라서. 근데 이제는 또 콘텐츠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재밌는 거 지금 오늘 찍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네. 여러분 제 거 눌러주세요. 아, 잠깐만요. 옆에서. 아, 우리 서로 상부상조. 네. 제가 좀 더 대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아, 네. 곧 따라잡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곧 갑니다. 두 번 누르겠다고 하신 분들 많고요. 아, 그럼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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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 씨는 키썸띵 구독했습니까? 키썸띵 아, 당연히 했죠. 네네. 했죠. 어, 그래요? 네. 봐봐, 언니 봐봐요. 그 포도 먹는 거. 언니 포도 말해봐요. 먹는 거 봤어요. 아, 포도도 드시고. 네. 먹을 건 포도 먹방. 키썸 씨가 그 경기 버스에 나오는 경기도의 딸로 유명했었는데 어, 아까 서울에 산다고 하니까. 네, 서울에. 어, 굉장히 늘 배신감 느끼는 분들이 좀 많았던 거 같아요. 왜 그렇게 소개됐나요? 어, 근데 제가 속이지는 않고. 네. 저는 사실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곳인데 어. 이제 버스에 나왔다고 경기도를 딸로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배신감이 든다고. 아무튼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나는 원래 여기 나고 자랐는데 어떡하나. 고향을 바꿔야 되나 생각도 많이 했고. 아 그러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재명 지사 오열이라고 하시면 되고 서울 버스로 갈아타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어. 아, 뭐 그럼 이제라도 뭐 그렇죠. 다시 말했으니까. 예. 네. 청기 백기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네. 예, 오랜만에 한번 뭐 해볼까요? 저희가 아, 해볼까요? 깃발을 준비를 준비를 해놨어요. 네. 예, 그러면 배성재 형이 말씀해주시고 그거를 두 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분이 같이? 같이 할까요? 같이 해야지 대결 아닌가요? 아, 두 분이 로시 네, 로시님이랑 네. 그러면은 키썸님이랑 대결해가지고 네. 지금 네. 갑자기요? 누가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 맞나요? 아, 나가고 있어요. 멘트는 누가 멘트는 성재 형이 할 거예요. 아, 네네네. 네. 너무 해본 적이 없는 걸? 잠깐만. 누가 해주실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네. 해주세요. 네, 전기 올려. 아이, 어, 이미 틀렸는데요? 100기 올렸는데. 네. 전기와 100기. 네. 자, 100기 올려. 100기 내려. 100기 내려. 전기 올려. 전기 내려. 네? 발음을 똑바로 해주셔야죠. 야, 성경이 발음 문제가 진짜 많네요. 아, 이게 랩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제가 좀 그게 되네요. 네. 자, 아, 요 정도는 하죠. 네. 아, 지금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 작가님이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이 정도로 쓸 거면. 아, 형, 성경이 지금 본인이 더 잘할 자신 없는 거예요. 아, 올리는 거 잘해야만 그냥. 두 번이, 두 번이, 번외로. 아, 그래요? 두 번이. 청기 내려 올리는 척 하면서 100개 내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아, 일단 갑니다. 청기 내려. 100개 올려. 아! 무서워! 괜찮은데? 부상 입었거든요? 너무 열정이 넘치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그만할까요? 성경 어제 술 먹었어요? 아니요. 나무젓가락. 자! 한 번 더. 라스트.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청기 내려. 100기 올려. 100기 올려. 100기 내려. 청기 내려. 청기 올리지 말고 100기. 오! 이렇게!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이런 인싸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네. 얼굴에 맞을지 몰랐네요. 스스로. 자, 네. 그러면 이제 본 게임 할까요? 4인 마피아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파딸의 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생각하는지 나름의 출애 보내드립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콩까지 마피아 백화점 상품권이 걸린 게임을 오. 시작하겠습니다. 어, 떨려요, 떨려. 어, 자, 스케어리, 스케어리. 여기 지금 스케어리 시민각 마피아가 적힌 쪽지가 하나씩 있고요. 자, 키썸님부터 하나씩 뽑아주세요. 널비스. 널비스. 널비스가 뭔 말이야? 죄송한데 한 번만 쓰시면 안 돼요? 긴장돼요, 긴장. 아, 긴장? 아, 오케이. 자, 아직 표지 마세요. 동시에 보는 겁니다. 자. 동시에 펴서 보되 펼친 다음에 한 5초간은 응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마피아는 좀 더 적힌 게 많기 때문에 네. 마피아를 위해서
동시에 5초 정도는 동시에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좀 펼쳐야 돼서. 저도 펼치고 있거든요. 네. 자, 네. 뭐, 자,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Nervous. 아, 봤어요? 잠깐만.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왜 이렇게 키썸한테만 그래요? 맞잖아요. 아, 일단. 자,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시민이고요. 저도 시민입니다. 주제는? 아! 나의 흑역사. 간단하다. 찾았다, 찾았어. 마피아 찾았어. 마피아 찾았어요? 지금 제 오른쪽, 오른쪽에 있네요. 저요? 네. 저 마피아 아닌데요? 네. 저 시민입니다. 어, 마피아네. 마피아요. 아, 네. 마피아요? 아니, 저 아니죠. 마피아네. 마피아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느낌이 지금 느낌이. 네. 느낌이? 어. 그리고 저의 관찰력. 약간 평소 약간 마피아인 게. 어, 정말 초반부터 훅 들어오셨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초반하시는 네. 원래 게스트분이 잘 하거든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 실수하실 수 있어요. 저는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이에요. 네. 네. 자, 다음. 로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네요. 시민. 어? 반말하는 거니? 시민입니다. 시민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로시님 약간 의심 가는 지금 행동했고요. 제가 볼 때는 두 명 의심 가요 지금. 네. 성재현이랑 로시님. 전 두 분이요. 네? 지금 저 따라하는 거 보세요. 누구 내가 시민이라는 걸? 어? 자, 뭐요? 생각쳐 해보겠습니다. 예. 어 일단 저도 의심 가는 사람이 좀 있긴 한데 네. 저는 그렇게 함부로 찍진 않아요. 배리어 천가 듣고 네. 2부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난 느낌 이미 반으로 추려졌어 나도. 뭐 벌써 추려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를 왜 찍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 괜찮으시겠어요? 네. 너 아니야? 하고 콧구멍 벌러. 행성은 너무 마피아 같은데. 근데 올 때랑 똑같지 않아요, 행동? 처음 왔을 때랑? 모르겠네. 왔을 때보다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왔을 때는 조금 그, 20분에, 22분에 대한. 아, 죄송한 마음 때문에. 네. 정직해 네. 대한. 인사 시작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네. 매력 센스가 뿜뿜하는 두 분이죠. 어구. 래퍼 키썸 가수 로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1부 끝에 이제 패를 나눴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색종이에 마피아 혹은 시민이라는 글이 쓰여 있을 것이고 마피아에게는 이제 지시어가 쓰여 있을 것이고 아, 그렇죠. 공통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시어를 또 잘 봐야 돼요. 저희가 확실히 팽팽한 좀 긴장감,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느껴지시죠? 네, 네. 엄청 느껴지네요. 그렇죠. 어, 느껴지는 갑자기 오, 너무 헷갈려요. 저는 말이죠. 저는 하나 느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아까 제가 키썸 씨가 처음에 이제 첫 인상이 나한테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저는 하나 느낀 게 키썸 씨가 지금 시민이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저요? 네, 갑자기? 맞아요. 시민 시민이에요. 맞죠? 저도 시민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키썸 씨가 저랑 천을 먹기를 희망합니다! 야, 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온라인으로 가요. 네. 왜냐면은 네. 일단 두 명이 있는 거야 또 저는. 네, 뭔가 네. 느낌이 지금 초기 사실 오른쪽으로 자꾸 와갖고 야, 일단 이상하게 팀전으로 가시네. 일단 예? 해가실래요? 일단 성공하고 성공하는 경우는 아니 저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팀을 먹으면 네. 저도 키썸 씨랑 먹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두 분을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확실히 하지만 그렇게 되면 로시 씨가 너무 쏠리기 때문에. 네. 근데 어, 이렇게 괜찮네요, 뭐. 우리 로시 님이 네. 너무 지금 의심 가는 그러니까요. 행동이나 그런 막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이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행동이 그렇죠. 지금 또 아까 쪽지를 받고 나서 행동이 많이 좀 되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 더 이상해져.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그 말할 수 없지만 알수는 네. 위화감이랄까. 롬으로. 롬으로. 로시 삐쳤다고. 아 제가 안 받아줘가지고. 아 저는 아 저는 아, 저, 그. 나도 언니랑 할래. 지금 키썸 씨한테 다 몰리는데. 제가 봤을 때 말이죠. 필승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일단 로시님이 우리 편 온다고 하니까 네. 첫 번째로 성정을 주시고 우리 편이지? 성정이 아니면은 네. 그다음에 로시님이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잠깐만! 계속 우리예요? 자, 저희 오케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2주 연속 트롤들의 맹활약이 있어요. 아직 트롤기가 안 빠진 마피아 게임이에요. 네, 오,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누구 먼저 죽일지 일단 제 첫 느낌은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예. 뭐라고요? 제 첫 느낌은 그런다고 딕션 연습하셨는데 저는 항상 해야 돼요. 아, 네. 부족합니다. 네. 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제 토크를 바로 그쵸. 가볼까요? 네. 아, 주제 토크. 주제 토크, 나의 흑역사. 나의 흑역사. 흑역사는 얘기할 게 많죠? 블랙 히스토리. 블랙 히스토리. 아, 근데 해외에서 살다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영어를 하는 걸 좋아해요. 영어 잘해요? 좀 약간 널비스는 뭐예요? 긴장, 긴장. 아, 회화를 잘하세요? 회화 잘하세요? 회화요? 회화, 맞아요. 영어. 회화, 그 대학로. 와우, 와우. 어, 이상한 말들이 좀 많이 왔다는데. 아무 말 대잔치. 키워드.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흑역사. 회화. 흑역사인데. 네. 뭐 흑역사 있으신가요? 자, 로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아직 21년을 살았는데. 네네. 흑역사라? 딱 저의 절반을 사셨네요. 그래서 아직. 저 생각을 해볼게요. 21년 동안 흑역사가 없었다? 아니, 흑역사야 뭐. 저희 대부분 흑역사. 민망했던, 지우고 싶었던 네. 그런 순간들 없어요. 저는 대부분 흑역사가 그 이전 21년 안에 녹아있는데. 저는 오디션 영상이요. 오디션 오? 영상? 왜요? 오디션. 귀엽던데? 아, 언니도 보셨어요? 맞죠. 저희 대표님이 그거를 네. 저한테 넌 이거 나중에 너 말 안 들을 때 뿌릴 거라고 네. 그러시는데 기자의 그 쇼케이스에서도 뿌리시고 언니 언제 봤어요? 저는 데뷔하기 전에 봤죠. 아, 진짜요? 네. 제가 중학생 때 되게 얼굴이 빵빵하고 거기 아. 그때는 제가 두발 그게 규정이 있어서 아. 귀미 3cm였거든요. 귀미. 그래서 그렇게 입고 그때 갑자기요? 아,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옷도 그때는 입을 줄 모르니까 나름 오디션 본다고 이쁘게 입었는데 오디션에서 백바지에 아 신승훈 실망이라고 하신 분 백바지에 하늘색 운동화를 신었었거든요. 신승훈 인성 보수라고 논란 아,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일단은 그거 같아요. 아~ 오디션 영상 네 오디션 영상 도로시 오디션 영상 그래요? 네, 이미 퍼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저희 말씀해 주셔서 한번 더 보게 되겠네요. 그렇네요. 뭐 고민도 해주세요. 네. 네. 아. 그래요. 나의 흑역사. 그 정도, 그 하나밖에 없다? 흑역사. 일단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디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콩님은요? 우리 콩님. 우리 콩님은요? 콩이 자연스러워지네요. 왜 이렇게 콩콩해가지고. 홍진호 씨의 흑역사는 네. 뭐, 저는 인터넷 하는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저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가지고, 많습니다. 이것도. 그 짤 너무 재밌어요. 콩간지라고 네. 그게 제가 그 표정을 지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원래 웃는 장면인 건데 네. 웃는 영상인데 그때 제 안티가 웃는 영상 중에서 순간 캡처를 해가지고 그 아 이렇게 표정을 만든 거예요. 안티 걸리면 진짜 아주 그냥 근데 그 짤 되게 잘 쓰시고 계시던데 아, 제가 쓰는 아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쓰고 있죠. 네, 재밌어가지고 워낙 이제 오래됐으니까 저는 흑역사가 뭐 콩간지 그런 사진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뭐 콩댄스 그런 것도 있고 댄스를 콩댄스 아 그런 거요. 인터넷에 치면 찾아봐야지. 굉장히 많습니다. 동영상이 한 만 개 있어요. 네, 굉장히 많고 또 그 외에는 뭐 예전에 제가 뭐 이제 프로게이머들 모여가지고 뭐 앨범 낸 거 뭘 막 얘기해주시는 아 많으니까요.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눈독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 정도 한 세 가지 그래요? 네네. 사면봉 근데 좀 흑역사로 하기 그런 게 어쨌든 제가 이제 프로로서 경기를 한 거니까 아 잘 싸웠다? 네 잘 싸웠 졌지만 잘 싸웠다 네, 저한테는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남들은 뭐라 하지만 예. 네. 아 그 정도면 인생 전체가 흑역사 아니냐고 아이디 말. 아, 너무해. 인생 전차. 잘 싸우진 않았잖아, 라고 하신 분인데요? 아, 잘 싸우진 못했지만은, 예. 또 이제 그런 경험을 싸웠어. 졌지만 못 싸웠다. 졌지만 못 싸웠다. 원래 저가 앞으로 좀 또 강해진 계기가 됐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 키썸 씨. 전 사실 술을 먹으면 매일이 흑역사. 아, 그래요? 주사가 심하신가요? 아니요, 주사가 심하진 않는데, 네. 기억을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벌써부터요? 네. 주사가 심하시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옛날에는 정말 그 정도로 이렇게 자주 그럴 정도로 마셨는데, 요즘엔 그래도 좀 자제를 하면서 먹고 있는데, 제가 지우고 싶은 흑역사는 갑자기 빡! 왔어요. 어떻겠나요? 제가 제가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언프리티 웨스타라는 프로그램을 그 뒤에 바로 나왔는데, 그때 처음, 첫 1회에 제 그 모습이 캡처된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살이 더 많이 쪄가지고. 근데 또 카메라를 밑에서 찍으신 거예요. 아, 이중특 나오게 네. 안 돼. 제발 그 짤 좀 지우고 싶어요. 인생에서.
그런 흑역사. 이게 그 TV 한번 나오게 되면 짤이 이제 퍼질 수 있다는 것이 다 지금 들어보면 다 짤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영상들. 맞아요. 예. 뭐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음에 제 개인 방송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요? 뭘요? 키썸 씨의 흑역사. 키썸 씨의 특가. 아우, 저요? 왜 남의 눈을 제가 보여줄 거예요. 제가 보여줄 거예요. 저작권 걸어놓으세요. 네, 그러려고요. 그러려고요. 네. 네. 아, 지금 다들 링크 공유하면서 보고 계신 분들 네. 많고요. 끈썸이라고. 아, 네. 네. 예.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아, 뭐, 이거 흑역사? 더 어떻게. 더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돼요. 아, 뭐 이거는 또 이제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얘기인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예. 수 있으니까 제가 술을 한번 먹고 이제 친구네에서 술을 먹다가 예. 술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좀 좋아해요. 네. 술을 먹다가 실성. 제가 사라졌대요. 술을 뭐 사러 나간다고 했나? 뭐 그래가지고 사라졌대요. 근데 뭐 핸드폰도 안 가져가고 막 아무것도 안, 지갑만 가지고 딸랑 나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몇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진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다가 막 밖에서 막 찾다가 친구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세탁기 네. 그때 이제, 아. 이제 지금은 이렇게 옆 이렇게 여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때는 네. 이렇게 위로 위로 여는 거잖아요. 들어갔다, 제가 그 안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 뭐야 그 뭐 날 깨끗이 씻어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샤워하러 들어간 거예요? 아 근데 옷은 벗고 있지 않았어요. 아. 그냥 그대로 이제 아 수영하러 들어갔구나. 야. 아 통돌이에? 네 통돌이에 통돌이. 아 누가 돌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날 뻔했으면. 통통은 안 다쳐요. 그 어떻게 뭐 탈수 돼 있는 상태였나요? 아니면 그냥 싹 마른 마른 상태. 마른 상태. 그래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요? 좀 그런 게? 지금은 이제 바로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자는 게 이제 주사로 바뀌었습니다. 자는 게 좀 네.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예. 전생에 사도세자였냐고 하신 분. 아, 예. 키도세자라고. 키도세자. 술 막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먹으면은 술버릇 좀 이상하신 분들이 술 먹으면 막 그냥 뛰쳐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사라지고. 사라지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분들이 막 나가서 가지고 막 안 와요. 막 찾아보면은 막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앞에서 다른 분들하고 술 먹고 있는 거였어. 그거는 너무 위험한데? 친화력이 인싸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저도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술 먹고 도망가거나 나가고 싶어야 돼? 답답하대요. 예, 약간 열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의식 중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흑역사를 저는 사실 저도 그 아나운서지만 네. 방송하다가 이제 흑역사들이 좀 생겨서 짤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많은 흑역사들 저한테 눈앞에 보여줘도 저는 어지간하면 견딥니다. 아, 그거야 뭐 사람이 하다 보면 네. 뭐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초창기에 신입 때는 그럴 수 있다 는데 네. 하나 꼭 지우고 싶은 거는 저도 그 댄스 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우와. 기적의 승부사라고 다들 댄스를 네. 아, 기적의 승부사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 그 소녀시대 멤버들이랑 빅뱅도 GDC 태양 아, 멤버가 막 후다닥 했네요. 네. 등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춤추고 그랬었는데 그거 그 짤만 예. 좀 지우고 싶은 네 그때만 네. 자꾸 올라옵니다. 예. 한번 오늘 또 가서 다 두 분의 그러니까. 댄스를 한번 봐야죠. 언니 방송에서 봐요. 어떤 네. 아자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거는 생방을 그렇게 저작권 했습니다. 영상 찾는 것도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치면 나오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이제 소리를 네. 치셔서 배성재 댄스 배성재 댄스 치면 안 나온다 문제 아 자. 저희 박제된 것들 다 지웠으면 좋겠고 자 지금 쓱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뭐 어떻게 의심되는 토크가 있었습니까? 지금 너무 다들 자연스럽게 말해가지고 너무 잊고 얘기하고 있었어. 잠깐만 지금 어떤 지금 통돌이 그렇죠. 어떤 걸 받았는지 저희가 뭐 메모된 것들은 있습니다. 두 분 도움 되시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종을 쳐버렸네요. 네. 저는 아, 너무 많은데 주사 얘기하죠. 주사를 좀 적었고요. 그다음에 세탁기 예. 네. 그 다음에 홍진호 씨 댄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댄스가 약간 로시 오디션 오디션 그리고 제가 적은 것들이 있죠? 신입 근데 다들 사실 이거 주사가 아니고 흑역사 키썸이 제일 많네 흑역사는 지갑도 있네요? 네. 지갑은 안 적었는데 나 경찰 적었는데 어? 경찰은 뭐죠? 여기도 경찰이 있어요 오 경찰 키썸이 많이 얘기했네요. 전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많이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자꾸 뭘 더 바라시는 느낌이라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특히나 많네요. 보겠습니다. 자 로시 씨는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 본인이 저는... 시민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네, 저 시민이에요. 그럼 누구가 좀 의심이 되시거나 좀 전 약간 마음에 안 든다. 전 써미 언니.
저요? 네. 오, 오히려? 지금 다들 동맹 맺고 싶어 했던 네. 써미 언니를.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워낙 많은 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한 번 더 물어봤잖아요. 또 있냐고 흑역사. 네. 근데 바로 언니가 막 생각한 걸 바로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프로방송인이에요. 혹시가 지금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 언니가 떼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썸머치 토퍼라고 하신 분이. 썸머치 토퍼래. 제 말. 아,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할게요. 키썸은 프로다. 예. 자, 로씨는 어떠세요? 지금 전체적인 느낌으로 써미 언니가 조금 의심되고 네. 전화 홍진호 씨는 어떻습니까? 죄송해요. 더 들어볼게요. 네. 오, 잠깐만. 근데 좀 아직까지 지서도 저 지서가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워낙 다 영상 딱히. 얘기, 댄스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여기서 지서가 나왔다라고 네. 전제를 해버리면은 네. 저도 오히려 키썸님이 좀 많이 말해가지고 이상하긴 한데 수정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헷갈리고 아직까지 마피아가 지서를 소화 안 했다. 그럼 이렇게 저도, 정리를 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분 너무 죽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얼쑤? 크게 당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홍진호 씨가 지난주에 마피아였죠? 제가 마피아였나요? 네. 지난주에 마피아였죠. 아 맞네요. 예. 그때 제가 이겼습니다. 트롤이 있어가지고. 네. 마피아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아직도 모르겠네. 네. 긴가민가하네요. 일단 로시 씨 너무 조용하신데? 네? 너무 조용하신데? 네,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생각에 잠겨. 지금 아까, 생각에 잠기면 안 돼요. 지금 뭐 가수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방송 중이라. 아니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편의점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네네. 편의점 언제 얘기했죠? 갑자기 그 뭐였지? 같이 술을 먹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편의점에 가서 앞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거라고. 근데 뭔가 편의점 하니까 뭔가 확 온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편의점은 그전에도 이제 키썸님도 말씀하셨고 편의점? 그거 제가 들어가지고 또 기억나가지고 그걸 따라 난 뭐 편의점 안에서 뭘 하고 있었나 이것도 아니고 편의점 앞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 이러니까 뭔가 안 맞지 않아요? 편의점 앞에서 거기 일행 뭐 갑자기 변명하시는데 쉬어가 쉬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변명하세요. 지시어는 딱 그 정도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명사. 네. 예. 드는 말. 그렇게 어려운 게 안 나와요. 예. 은근히 그 명탐정 로시 느낌 좀 나는 갑자기. 갑자기 말씀 잘하고. 뭐 공격은 잘 하셨는데 저는 근데 뭐 공격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이고요. 근데 제가 그거 말한 건 어쨌든 그런 말 나와가지고 저는 맞받아친 거고. 모르겠어요. 진짜 헷갈리네요. 근데 저는 근데 확실히 얘기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제 느낌적인 느낌 1순위를 네. 얘기하자면은 네. 공격 물론 받았지만은 네. 저는 지금 첫 번째로 성정을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성정이 지금 앞에 같아요, 저는. 저도 왜냐면은 제 느낌이 제일 투머치 토크라고 들었는데 전혀 지금 이것도 말 많이 네. 하시면 누르라고 하셨거든요. 네. 누를 기회가 없어요. 왜 말을 많이 안 하시지? 저는 네. 그 게스트들이 말을 많이 하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아, 우리 예. 말은 우리 조금 줄여. 언니가 말하지. 줄이시면 저 한참 말합니다. 예, 저는 채우는 걸 잘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가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고 네. 어쨌든 간에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두 번의 기회. 네, 한번 찍어서 실패해도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좋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의심하는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죄송한데 두 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명 죽여 저희 두 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의 용의 선상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4인 마피아라 네.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한 번의 기회를 쓰고, 네. 2분 안에 바로 다음으로 가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순서를 정해놓고 가야 돼요. 네. 근데, 누구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갑자기. 저요?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그, 로시 씨로, 예, 약간 저는 그, 멘탈이 좀 흔들리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도 꽤나 논리정연하게, 홍진호 씨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좀 홍진호 씨의 느낌을 조금 더 가져봅니다. 헷갈렸네요. 원래 네. 방금 성주 형이 마피아라면은 로시님이 저를 공격했을 때 네. 굉장히 여기에 쉽게 탑승을 했을 건데 살짝 근데 본인은 로시님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로시님이 되게 논리적인 말을 해가지고 홍조도 의심이 간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약간 좀 간을 보고 좀 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는 게 시민인가? 그러면 저요? 이러면은 저는 차라리, 시민입니다. 이러면 예. 차라리 캐썸님 네. 1차로 두 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로시를 보내버리자! 절차가 끌려가는 것 같거든요. 키썸씨? 네.
파워풀하고 그 말씀 많으신 거는 좋은데 네. 홍진혁에 말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인 게 저도 이제 일단 두 분 중 한 분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분 중 한 분이 두 분 중 한 분이 누구예요? 제가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면 네. 그럼 저는 이제 또 모르겠어요. 이 주도 하에 이제 돌아가신 거니까 주도 하에 돌아가신다. 기본적으로 키토님 좋아요. 네. 전체적인 이 바피아 게임 통계를 보면은 네. 마피아 게임을 한 수십 번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마피아인 경우는 거의 한 5회 이상, 5회 이하입니다. 5회 이하고. 아, 근데, 그 외에 그쵸. 15번의 경기가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제가 시민일 때 마피아를 잡는 확률이 지금까지 한 다 합치면 한 60, 70% 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굉장히 높은 지금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네. 항상 그 약간 몰릴 때 본인 입맛에 맞게 대충 뿌려요. 아, 근데 대충 보면 홍진호가 마피아 걸렸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시끄럽고 공중이잖아. 너 아이들 외웠어. 이렇게 말로 너무 외웠어. 통계가 의미가 있냐. 통계를 많이 내는 네. 편이신데 보면 통계를 항상 그 조작을 은근히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오차만 네. 물려줄 수 있을 수 있어요.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나게. 마피아 제일 많이 걸렸어요. 아, 아닙니다. 예. 네. 저는 홍진호 씨를 항상 제가 초반에 공격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 실제로 네. 통계적으로 마피아에 제일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아, 고민이다. 네. 저는 지금, 느낌이. 그래서 누구지? 저희 손에. 홍진호 씨 쪽으로, 네. 이렇게 또 그렇게 하는 네. 거 보니까 또. 아닌가, 언닌가? 탑승을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좀 탑승한 거 아니야? 잠깐만요. 언닌가? 아닌가, 언닌가? 어? 저요? 아니요. 저 지금 또 지금 로미 뭐하는 거예요 진짜. 아, 친구 중에 로미가 있어가지고 너무 좀 친근한 거야. 로미라 그래도 로미 그냥 차라리 들어라. 아 생선 좋아하는 로시 씨. 아 로시 씨가 순간 또 시민으로 느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진짜 계속 강추하는 게 1차를 성지형 잡읍시다. 그러면은 제일 일단 좋은 거는 3명이 지금 한 번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면은 저는 지금 오히려 느낌이 왔습니다. 홍진호 씨가 이제 게스트 두 분이 왔을 때 어쨌든 저를 제거하면 두 분은 구호 삼기가 쉽거든요. 아 아니 네. 각자 또 아 진짜 바로 이전법이 오늘 또 나오는군요. 아닙니다. 저는 홍진호 느낌이 왔습니다. 네. 성적 확실. 우리가 고르면 되는 거. 저라고요? 저랑 확신한다고?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지목이에요? 서로 지목하신 거예요? 지금 두 명은 서로 약간 저는 일단 홍진호 씨로 보고 있고 예. 1차적으로 홍진호 씨 예. 저는 일단 제 마음은 성재형 아니면은 로시님 같은 경우인데 일단 성재형이 좀 더 강해가지고 또 똑같은 패턴이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닌가요? 네. 왜 난 로시 같지? 이상하네. 근데 사실 두 분은 서로를 제일 잘하니까 두 분에 대한 걸 저희에게 알려줄 필요 있어요. 저희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나는 근데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 게 언니 같은 게 언니가 얘 마피아다. 왜냐면 원래 마피아는 시민을 죽여요. 아니 마피아는 시민을 죽여요. 왜 그러냐면 몰지 않아요. 안 지목되는 애를 잡아요. 이렇게 마피아는. 아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오히려 방금 이런 멘트 때문에 이런 멘트를 좀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시민님 같았던 게 마피아라면은 지금 서로 이렇게 저랑 성지형이 못 잡아먹어서 안 되잖아요. 아니요. 여기서 전, 탑승하지 않을까요? 전 시민이라서 지금 탑승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럼, 오히려. 아 시민이라서? 네. 아. 시민이라서 탑승을 하려고 했다? 네. 전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라서? 만약에 저를 의심하시고 제가 죽는다면 저는 무조건 로시가 마피아. 그럼 저는 아 저는 그걸 최상의 방법을 강구해냈습니다. 어떤 거죠? 어쨌든 간에 시민이 전체로 승리할 수 없어도 두 명이 남았을지언정 시민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일단 공통적으로 지금 의심되는 사람이 겹치는 경우가 지금 딱 로시 씨가 있어요. 네. 로시님을 처음 잡아요. 잡고 그다음에 마피아가 진짜 마피아인 것 같습니다. 속어법이에요, 속어법. 일단 하나를 제거하면 그 다음에는 삶을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키썸 씨는 처음에 저를 의심했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느낌이요. 뭐예요? 왜? 정치래요. 아, 시간이 됐습니까? 아, 저는 그거가 약간 단서를 항상 그걸 조용히 시키라고. 아, 누굴 좀 조용히 시키고 듣기 싶어?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조용히 시키라고 하면은 그 사람 1분 동안 아, 말해도 된다고 하길래 저도 말을 좀 많이 했는데. 누구? 진호님. 잠깐만. 저도 느낌이 옵니다. 네. 아, 고민이네. 네. 아니, 키썸 씨가 저를 지목했을 때 그냥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예.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다음은 그냥. 그러면 키썸 씨는 시민입니다. 그
모습 1등 것도 없이. 네. 그렇다면 시민. 네. 저는 무조건 시민인 거네요. 좋아요. 전 시민이니까요. 로시 씨는? 전 시민이죠. 시민. 너, 야, 너 아무리 봐도 마피아야. 시민. 시민. 자, 그럼 1차 지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름을 외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켜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혹시 물공 울리게 되면.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먼저요? 아니죠. 아니,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한 사람 동시에 하는 겁니다. 네. 하나. 네. 저도 말해도 돼요,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김준호! 로시! 지금 1대1대1이 됐네요. 아. 저 가리키신 거죠? 네. 지금 게스트 두 분은 서로를 가리키셨고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대박! 그럼 바로 여기서 5초 이내에 다시 뭐예요? 가위바위보요? 아 다시 그냥 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라니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한 번 자 예. 다시 하나 둘 셋 홍진호! 로시 어? 로시 로시로 간 거예요? 로시 왜 바꿨어요? 오케이. 저 어차피 왜 바꿨어요? 성지훈 아니면은 로시 둘 중에 한 명을 잡는 게 저 목표였어요. 전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거든요. 이제 진짜 마지막은 예. 저를 되게 왜 슬퍼? 웃으려고 하지. 마피아야, 너 마피아잖아. 감성 마피아. 후회하실까? 어이 잠깐 근데 로시가 지금은 나 너무 헷갈리는데. 그럼, 이미 뽑았잖아. 그럼 만약에 혹시 이때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리면은 네. 제가 100% 정답 알려드릴게요. 일단. 알겠어요. 네. 자, 나 죽었어요. 로시 씨가 그럼 두 표로 공개를, 넣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예. 공개해주세요. 네. 네. 로시 씨는 쫓아 받으신 거 정말 네. 뜬 다음에 저는 마피아 한 다음에 살짝 띵 두다가 여러분들 진짜 후회하시고 맞습니다. 롬으로 롬으로 네. 예. 오늘 올 때부터 롬으로 기었는데 네. 저는 여러분들 네. 저는 오, 막 마피아가 마피아가 아닙니다. 진짜? 어. 잠깐 봐봐. 시민이에요. 봐봐요. 100%, 내가 얘기했잖아요. 100%.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100%가 아니네. 만 프로. 자. 지금 로시가 시민이었습니다. 이게 네. 무슨 일이야? 저는 로시를 찍지 않았어요. 야, 근데 왜 이렇게 전 로시를 찍지 않았어요. 무서운스러운요? 네. 네, 약간 내가 생각을 하고 왔지. 좀 이상하게 했었는데. 자기 변호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일부러 불안해 보이게 하는 게 컨셉이었어요. 아니 왜? 왜 컨셉을 안 돼? 왜? 아니, 안 보여! 뭐 죽고 싶었어요 그냥? 왜 말이야? 아 오히려 불안해 보이면 네. 시민처럼 보일 수 있었을 텐데 네. 우리가 너무 투박한 마피아를 했다. 아 근데 제가 처음에 느낌이 성재 씨라 그랬잖아요. 성재님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 근데 지금 너무 헷갈려요.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초지일관. 초지일관? 네. 아...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처음 찍은 거 나중에 바꾸면 틀리잖아요. 딱 그겁니다, 지금. 제 느낌은 확실합니다. 100%예요. 로시 씨도 참견하실 수 있어요. 아, 네. 지금 오히려 이제 유언을 남길 수 있어요. 누가 마피아라고 느껴지시는지. 네. 난 키썸 언니예요. 그냥 서로가 네. 지금. 키썸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예. 너 그냥 날 죽이고 싶은 거야. 자,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50초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결론, 마지막 결론. 저요? 네. 저는 시민이에요. 예, 홍진호가 저에서 로시로 바꾼 게 바로 힌트입니다. 아니요, 저는 마피아이기 때문에 저는 바꾼 계속 거죠.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래가지고 둘 중에 누굴 잡아도 나머지 한 번이 기회 때 나머지 한 명 잡으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순서만 바뀐 것뿐이에요. 결백하세요. 아 저는 완전 결백 공백 완전 다 하죠. 결백 공백이요? 키썸 씨. 예. 뒤통수 맞지 마시고. 네. 예. 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까 바꾼 게 힌트입니다. 네.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 저를 처음에 찍은 이유를 여쭤봤는데 보니까 시민이시고 홍진호 씨가 저에서 잠깐만. 로시로 바꾼 이유. 바로 거기에 해답이 시민, 있습니다. 시민이죠? 네. 뭐야 이거는. 저 거짓말 못해요. 저 진짜 시민이에요. 아, 아까 키썸 같은 경우는 초반에 반응이 너무 시민 같아가지고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간 돼가지고 찍어야죠. 자. 시간이 자, 됐습니다. 자, 믿겠습니다. 기선님, 저를 따라가면 선봉 받으셨어요. 자, 네. 하나. 기선씨, 뒤통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자, 앞통수. 큰일 납니다. 항상 대놓고 말해요, 저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배송대! 배송대! 아, 실수하시네. 좋아. 이겼어. 최후변론. 아니요, 이거 없어요. 아, 없어요? 시간 관계상 최후변론 오늘 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DJ는 전데요? 들어올게요.
지금 느껴지 오시죠 느낌 네. 느낌 체육을, 오시죠 체육을 저는 시민이에요 시민이에요 시민 오케이 오케이 네 혹시 바꿀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요 맞아요 지금 급해요 홍진호가 입이 바싹바싹 어, 바로 저 바꿀게요 느낌 오시죠 바꿀래요 느낌 오시죠 로시도 저 바꿀게요 바꾸실 거예요 네. 바꾸실 겁니까 네, 네.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네. 그거. 진짜 자, 진짜네요 저 진짜 보시죠 처음 느낌 아 진짜 왜 이렇게 헷갈리냐 성주형이 잘하는 게 성주형은 마지막에 그 척척하면서 사랑한 사람을 잘 이렇게 좀 구슬립니다 그거 좀 당하신 거예요 오늘은 아니에요 때문에. 오늘은 제가 시민이고 홍진호 씨가 빌드업을 하면서 로시 한 명씩 이렇게 아, 죽여 나간 게 바로 그런 마피아의 같아요. 특징입니다 저 완전 시민 네 이 진짜 콩글한 눈을 보세요 어 머리야 모르겠지 너도 로시 씨는 누가 키썸 씨의 아직도 저는 끝까지 한 마음으로 얘 나 죽이고 아니 우리 사이 안 좋은 줄 알아 죽은 시민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되지 홍진호입니다 아 진짜로 네 일단, 아시죠 아 일단 키썸님이 시민이 맞다면은 100% 성규 형이 마피아면 확실한 거예요 갑자기요 어 시민이라면 저는 계속 초지를 얘기한 저는 안 바뀌었잖아요 어. 제가 방금 얘기한 걸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아, 저는 아까 키썸님이랑 네. 하이파이브 했을 때 그 시간이 그 없어요 느낌을 아, 아까 했습니다 하이파이브 할 때 느낌 네. 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아 저 진짜로 흔들리면 안 돼요 마지막 멘탈 흔들릴 순간 게임 진행 보여요 진짜 이거는 끝까지 잘해야 돼요 아 오케이 자. 오케이 마지막 멘탈에 지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자 가겠습니다 자 안 찍으면 본인 마피아입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배성진호 아 진짜 잘하셨어요. 어이, 다 오다 잘하셨어요. 마지막에 왜 그렇게 유턴해가지고 네. 역주행하세요. 역시 역시 뮤지션들이 오면 홍진호는 맥을 못 춥니다. 아... 예.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모르겠네. 이게 어떻게 하느냐. 아... 아니 왜냐면 내 처음 느낌은 진짜 성재님이었는데 이게 아... 근데 항상 표정이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똑같아. 저는 그냥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당해도. 오! 아니 시민이 그럼 당당해야지 그러면 시민이 안 당당한 시민 본인이었죠. 한번 이겨보려고 에너지를 막 써봐야 아무 소용 없어. 결국 본인 맘대로야 그냥. 아 뭐지? 갈까요? 갈까요? 네. 아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세탁기 계속 세탁기. 자. 여러분도 네. 마피아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시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는 뭔지 여러분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그 로시는 시민이었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요. 사과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안 찍었어요. 저 팀도 안 해주시고 팀 하자니까. 죄송해요. 그때는 조금 의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반응인지 알 것 같아요. 뭐요? 상품권을 잃어서. 홍진호? 네. 그래가지고 정답! 네. 한번 지난주엔 정립했는데 자, 결국 그래서 두 번째는 홍진호가 지금 지목당했습니다 키썸씨가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정의의 편에 썼어요 홍진호씨! 네. 정체를 밝혀주세요 밝혀주십시오 밝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정말 열심히 뭐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한 명의 트롤 때문에 자, 저 홍진호는 대박! 잠깐만 무서워! 마피아가!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아 시민이에요. 진짜로요? 시민. 와! 아, 다시 만나! 진짜요? 이쁜! 아, 언니 말이 왜? 내가 처음부터 느낌이! 아니라니까 내가 몇 번 말이에요! 접니다! 와! 아, 진짜! 내가 마피아! 몇 번 말이었는데! 아 진짜! 이게 허전하죠. 그렇게 어? 네. 저랑 막 하이파이브 치고 막 어? 막 다 얘기하고 막 했으면서 막 아. 언니 꺼 어? 언니 화해하자 역시 화해 와 기대전 화해 예. 와 알겠습니다 그 표정을 알아봤어요 막판에 사람 구워먹는 거 잘한다니까요 진짜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아니 그런데 게임은 게임으로 하죠 예, 저 평상시 그러지 않아요 아니 트롤이라며요 지시어 뭐였죠 저 지시어를 딱 봐가지고 태양이었어 태양이요? 언제? 태양은 언제 했어 아까 그 빅뱅 얘기할 때 빅뱅 태양 와 말도 안 돼 우와 진짜 잘하신다 아, 실제 그때 빅뱅이 있었어요, 근데? 아, 빅뱅은 있었는데 다른 멤버들이었고요. 아~ 태양 씨는 안 왔어요. 아, 처음부터 그냥 죽여버릴 걸. 아,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나를 죽였어.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심해이 전부 이길 수 있는 방법! 성정 잡자고! 그러니까요. 아니, 처음에 왜 저를 찍으신 거예요? 그냥 느낌이. 아, 그냥? 네. 딱 이거를 쪽지를 보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제 옆에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굉장히 흔들렸는데. 아, 짱이다. 그러니까. 역시 뮤지션들의 근데 그럼 뭐해? 못 맞췄는데. 그쵸? 예, 뮤지션들을 잘 구월 삼았습니다. 이게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상한 지금. 철학이 갑자기 나오네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요. 이랬어요. 큰 철학. 아, 로시 씨에게 참 죄송하네요. 하지만 저는 손안대 고코 풀었습니다. 저는 지목하지 않았어요. 대박이다. 두 분 사과하세요. 미안해요. 저도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계속 의심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셋이 팀이에요. 저는 사실 아까부터 계속 성정이 원래 1순위 했는데 로시님이 원래 2대1로 가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했어요. 로시님이 저를 계속 공격하시길래 짜증나가지고 저 먼저 죽어요. 뭐야 뭐야. 아니 너무 마피아처럼 했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 감성적으로 네. 그 뭔가 마피아같이 뭔가 순기능인 것 같이 보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컨셉 잘못 잡은 것 같아요. 포커페이스 유지하자 했는데 네. 아까 멘붕 온 상태 그대로 가자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아 이걸 지단이야. 아, 예. 쉽게 가나 했는데 저도 오늘 좀 위험했던 게 시작하자마자 한 방 얻어맞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로시 씨가 약간 소극적이어서 두 분이 굉장히 기가 살아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편 먹고 가길래 저 둘을 갈라치기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통쾌하네요. 그래. 쫄깃하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저 게임 때만 이렇고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사기꾼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오늘 나온 소감. 지금 두 분 너무 허탈해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오늘 진짜 잠 못 잘 것 같아요. 예. 네. 자, 우리 베텐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끝나고 또 하면 안 돼요? 고뇌로? 네. 지금 화가 많이 나셨네. 괜찮, 저 이거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는 컨셉 다른 걸로 주셨어요. 네, 다른 컨셉 연구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신박한. 네. 네.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그쵸.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열받죠. 지고 나니까. 네. 잠이 안 와요, 이게. 네. 진짜 잠 못 잘 것 같아요. 저 2주 동안 못 자다가 지금 이긴 거예요. 진짜. 자, 키썸 씨 지금 머리 너무 헝클어졌는데. 제가 다 익었는데. 제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오늘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생각했는데. 아니, 마지막에. 진짜 나 진짜 아니야 한마디만 했어도 보여 보여 내 보여 봐 무슨 뭐 입표정이었는데 귀가 닫혀있나 그게 몇 번이었구만 얼굴 빨개졌어 안 들어갔구만 예뻐해서 예뻐 무슨 말이야 이게 죄송합니다 제일 지금 죄송한 분은 이제 네, 저의 게임은 게임이니까요 끝나고 나면 저 진짜 착하고 순박한 사람이에요 그랬었어요 다음에 또 복수 전화를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러주세요 두 분은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승수 정립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자, 홍지훈 씨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주고 고맙습니다. 양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 게임 때만 그런 거야. 진심, 뮤지션은 진심으로 화를 내시네. 그때 본 영상에서도 표정이 똑같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마피아신가? 아니, 그냥 진짜 그, 안 있어요. 그리고 말수가 되게 없으셨어. 지금 발성이 달라지시네. 파마 안 이러셨네. 말도 없으셨네. 기분 좋다. 꼭! 아니 배영이 지셜을 너무 내 좋아해가지고 지셜에다 그러니까. 건드리고 있는데 되게 매끄럽게 지셜을 못 잡아냈어 모아주세요 네 목소리를 보내면 하나 둘셋 진짜 찾아놔야겠다 좀 두 분만 좀 앞으로 와주시겠어요? 예쁜 주인공. 분들이 앞으로 오고 두 분들은 좀 뒤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맞나? 네 지난주에 마피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맞다, 아는 분이 있어요. 안 가지고 오고. 배송 댄스. 누구지? 우와. 바보지. 대박.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뭐.
어떻게 의심? 저 로시 씨가 좀 가려졌습니다. 아 좋아요. 소녀시대 멤버들이랑 빅뱅그 GDC 태양 멤버가 아 태양할 때 뭔가 멈췄었어. 태양하고 멈췄어. 아 근데 소화를 되게 잘 시켰어. 딱 중간 빅뱅이 있어가지고 멤버 중에 태양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멤버가 막 다음에 또 와주세요. 와주세요. 아, 멤버가 아, 네, 눈빛이 별로 신뢰가 안 되는 눈빛을 쓰고 계시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음은 조금 넣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같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들을게요. 저기 혹시 성함이 아 조회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포토카드 있어요. 아, 랜덤이에요, 랜덤. 여기 가수 같지 않아요? 오, 가수 같아요. 아이돌 같죠. 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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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해요. 아, 예. 네. 오, 사실 이렇고.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